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뉴욕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역시 FOMC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지수가 악화된 것,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시장 하락을 이렇게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오늘 특히 이제 기술주의 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실적 발표가 하나의 재료 소멸의 과정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주들이 좀 떨어진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 기존에 보여줬던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어떤 기술주나 금융주가 상승했을 때 시장이 계속 이제 상승을 캐리해갔던 이런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 통신 서비스 소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금융으로 해서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이에 반해서 기술주가 특히 좀 이전보다 약간 약세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부동산주가 역시 거기에 따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역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연준 즉 FOMC에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동결한 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봤을 때는 당분간의 추가 QE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냥 기존의 그 채권 매입 속도 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하고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미 증시의 하락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유입세는 가소가 될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에도 굉장히 호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이후부터는 분명히 외국인의 유입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일단은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가계지원책, 그 패밀리 서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순전하게 그 부유세를 즉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모두 메꾸겠다고 하니까 미 증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패닉을 좀 보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역시 잠시 조정 영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그 수익 실현도 있지만은 약간의 그 영향 미국 증시에 의한 이런 영향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이제 대형 코스피 200이라든가 그 코스닥 150에 관련된 주들이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일단은 공매도도 들어가겠지만 동시에 자금이 실익 실현한 자금들을 그대로 유치할 건 유치하고 외국에서 또 추가 자금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우리 증시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국내 증시가 지금은 고점 시그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약간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는데 어느 시점 제가 계속 5월에 이 외국인들의 유입세 어느 정도 강화되고 나면은 우리 증시가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시점 이후부터는 강하게 지금의 고점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